그래서 포커스 6하고 포커스 7은 풀었으니까 워크북도 다 풀이해 놓아야 되겠죠. 포커스 8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Korea has many places visiting 이라고 돼 있는데요. 오케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Visiting이 아니고 to visit으로 고쳐야 되겠죠.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그 다음에 Mr. Kang had no chance to talk to her 해야 되겠죠. To talk to her. Mr. Kang had no chance to talk to her.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on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ary wanted a fork to eat. 어떻게 해야 되지? To eat with 해야 되겠죠. Mary wanted a fork to eat with. 예, 그럼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무슨 뜻이에요? Korea has many places to visit. 한국은 뭐 한답니까? 한국이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대요? 많은 장소죠. 많은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방문할 장소가 많단 얘기죠. 한국은 방문할 장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많단 얘기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Visit to a place야. Visit place야. Visit a place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뭐였다면 고였다면 go는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될 거냐 하면 to go to 라고 해야지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Korea has many places to go to. 왜 그러냐 하면 go places가 아니고 go to places이기 때문에 go to 하든지 아니면 visit 하든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고요. 오케이, to 부정사의 지금 현재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방문할 장소. 그래서 마치 관계대명사에 있어서 선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녀석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관계에서 대명사절로 바꾸면 누가 뭐할수 있는 장소입니까? 누가 뭐할수 있는 방문할 장소인데 누가 방문할 수 있는 장소겠어? 사람들이 방문할 장소니까 얘 같은 표현 many 뭐라고 표현해야겠다? many places that people can visit. 이렇게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Korea has many places that people can visit.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던데, 이 관계대명사 대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많은 장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그 다음에, Mr. Kang had no chance to talk to 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강씨 아저씨는 뭐 했다? 가지고 있지 못했죠. 뭐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기회를 가지지 못했죠.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talk to her. 그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기에 to talk to her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no chance는 chance인데 누가 뭐할수 있는 기회? 그가 그녀와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죠. 그럼 여기에 head니까 that he 뭐겠어요? That he could talk to her 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가 뭐할수 있는 기회, 그가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해야 되겠죠.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오케이, 뭔 뜻이겠어요? 나는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뭘 갖고 있어요? 흥미로운 뭔가를 갖고 있죠. 그쵸? 흥미로운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죠. 난 너에게 보여줄 뭔가 흥미로운 것을 갖고 있어. 자, 이 문제 좀 중요한데요. 일단 interesting이 하는 일은 something을 꾸며주죠. 어떤 것? 흥미로운 것. 그 다음에 to show you가 하는 일도 뭐를 꾸며줍니까? in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흥미로운이 아니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흥미로운이 아니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래서 interesting이 하는 일은 형용사로서 something을 꾸미고 to show you가 하는 일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으로서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이 something 같은 애들은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some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something 뒤로 가야 된다.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해야지. interesting something to show you. 얘는 뭐에 주의해라? 얘는 어순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것.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번하고 5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은, 앉으의자란 말이죠. 앉으의자. They are looking for a chair to sit. 하면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인데 뭘 찾고 있는 중이냐면 의자죠. 의자는 의자인데 뭐 하기 위한? 앉기 위한 의자. 그러니까 그럼 앉기 위한 의자. 그럼 앉다는 sit이고 앉기 위한 to sit. 그러면 to sit이 뒤로 형용사적 용법은 뒤에서 꾸며주니까 a chair to sit 하면 될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전치사 오늘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다? 어떻게 증명한다? 의자에 앉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자고 했죠. 의자에 앉다가 뭐예요?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sit on a chair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써줘야 된다. 살아있네. 라고 많이 설명했었죠. sit a chair가 아니고 sit on a chair니까. 마찬가지. 만약에 원어민이 이 문장을 본다면 되게 괴상한 문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Mary wanted a pork to eat. 이러면. 원어민들 보기에는 이 문장, 지금 잘못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메리가 원했죠. 뭘 원했습니까? 포크를 원했죠. 포크는 포크인데 뭐 하기 위한 포크입니까? 먹을 때 사용하기 위한 포크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할 포크가 된 거예요? 먹을 포크죠. 먹을 포크. 그렇죠? 만약에 eat a fork. 지금 상태로 전치사가 없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eat a fork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eat a fork는 뭐 하다란 뜻입니까? 그렇죠. 포크를 먹다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크를 사용하여 먹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니까? eat with a fork 해야 되니까 도구의 전치사라고 얘기해도 도구의 전치사 뭐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꼭 살아있네를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포크는 뭐예요? 포크는 뭡니까? 돼지고기죠. 만약에 메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크 이건 셀 수가 없으니까 메리 wanted pork to eat. 이건 가능한 거죠. 돼지고기를 먹다라는 표현이 뭐기 때문에 eat pork니까. 그러니까 포크는 eat이라는 동작에 무슨 어가 될수 있다? 돼지고기란 말은 먹다에 뭐가 될수 있다?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메리가 돼지고기 먹고 싶어 했다면 메리 wanted pork to eat이겠지만 만약에 먹을 때 사용할 포크를 원했다 할 때는 to eat with이라는 전치사가 꼭 살아 있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이 전치사 이거 가지고 100점 박리 문제 많이 낸다 했었습니다. 다음 부분. 자, 비유형의 문제는 이것들이 조합되어서 우리말로 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어울리는 어순을 찾는 문제죠. 그러면 I bought가 보이고, give가 보이고, doll to you가 보이면 이게 완성되면 뭔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했다? 샀단 말이죠. 그쵸? 뭘 샀습니까? 인형을 산 거죠. 인형은 인형인데 뭐 하기 위한 인형을 산 겁니까? 너에게 주기 위한 인형을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형을 샀습니다. I bought a doll 하면 되겠죠. doll인데 뭐 하기 위한? to 그렇죠. give what new to you 하면 되겠죠. I bought a doll to give to you. 난 너에게 주기 위한 doll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인형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I need 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사랑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I need someone to love 하면 되겠죠. I need someone to love. 나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some이라고 썼네. I need someone to
오케이. 마찬가지 살아있네가 필요 없습니다. 왜 살아있네가 필요 없냐면 love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someone은 love가 someone을 목적으로 바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wish라든지 to라든지 of라든지 이런 전치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나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다는 표현일 테니까 난 친구가 없어요. I have no friends 겠죠. I have no friends. Friends는 friends인데 뭐 하기 위한 to talk to. 여기에 있는 to가 살아있는 거죠. talk friends예요? talk to friends예요? talk friends예요? talk to friends예요? talk to friends니까 talk to가 있어줘야 되겠죠. 또 받아갔지 않냐 전번에? 그다음에는 3과 4과 숙제고요. 플러스 카드로 다 보고요. 공부하고서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내세요. 그러니까 참 이거 못 빨리나 하나씩 내는 거 아니야? 하나씩 나가니까 그런 수가 있지. 오늘 수업하고 있는 곳은 27쪽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경우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Give me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where, warm, something, to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좀 뭐, 좀 cold, 뭐, 추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입을 것 좀 달라, 따뜻한 입을 것 좀 달라는 얘기겠죠. Give me something 해야 되겠죠. 나한테 뭔가 좀 달란 말이죠. So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따뜻한 something이죠. 따뜻한 거. 따뜻한 건 따뜻한 건데 또 so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입을 뭔가 따뜻한 거 좀 달라라는 표현은 give me something warm to wear. 그래서 warm이 하는 일은 something을 꾸며주고 to wear가 하는 일은 warm을 꾸며주죠. 그쵸? 그쵸? To wear가 하는 일은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something warm to wear 해서 입기 위한 따뜻한 어떤 것. To wear도 형용사제가 없고 형용사면 warm과 같은 형용사를 꾸밀 수는 없죠. 형용사제가 못 꾸미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세라는 다니엘에게 읽을 책 한 권을 주었대요. 그래서 세라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무엇을 읽을 책 한 권의 책을 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열다. 열다가 뭐죠? 열다. 열다는 오픈이죠. 그러면 잠그다는 뭡니까? 잠그다는 락이죠. 락. 그렇죠? 오픈 락. 그 다음에 의지하다를 뒤로 시작하는 표현을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근데 depend는 그냥 못 쓰고요. depend는 그냥 외우지 않고 depend on입니다. depend on. depend on. depend on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depend on. 뭐 같은 표현은 rely on이 있습니다. rely on. depend on.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할 표현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on, rely on. 의존하다, 의지하다, depend on, rely on. 오케이. 그런 것들 알아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라는 A에게 B를 주었으니까 이 표현은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give A,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give B to A도 있죠. 결국 저 물건은 A입니까? B입니까? 물건은 A 자리에 옵니까? B 자리에 옵니까? B 자리에 오죠. 그쵸? 그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럽니까? 예를 보고 그쵸?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받는 사람을 보고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 하는데 지금 뭐 give a b 형태로 됐을 때 여러분들 형식에서 몇 형식이라고 배웠냐면 사형식이고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 give나 show나 뭐 show a b 같은 경우에도 show b to a 이렇게 바꾸고 for를 쓰는 몇 가지 경우와 of를 쓰는 한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익혔었습니다. 지금은 몇 형식으로 표현해 놨습니까? 문장이 답에 있는 문장이 다니엘이 먼저 왔고 다니엘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m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니까 이와 같은 형태, whom에 대한 대답이 먼저 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형식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사형식이라고 하죠. Okay, Sarah gave Daniel a book이네요. 책을 줬죠. Book은 book인데 뭐 하기 위한 book? To read. 읽기 위한 책한 권을 준 거죠. Sarah gave Daniel a book to read. 그래서 읽을 책이 뭐라고 해요? 읽을 책? A book to read.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책을 읽다가 뭐예요? 저 read a book이죠. read 뭐 read with a book이라든지 read on a book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read a book. 그 말은 read라는 동사가 a book을 무슨 어로 바로 가질 수 있다? 무슨 어로써? 목적어.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 없다? 전치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 book to read라고 하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문을 열 열쇠를 갖고 있냐 이런 거 있네요. 그러면 뭐 일단 너는 뭐 하기 위한 문을 열기 위한 그 문을 열기 위한 열쇠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가지고 있니 말이죠. 너 그거 갖고 있니 말이죠. 너 그거 갖고 있니? Do you have a key? 키는 키인데 뭐 하기 위한 to open the door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전용법이 동사로 끝나는 경우와 동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 두 경우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동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꼭 살아있네를 따져봐야 되고요. 동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살아있네를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시간이 없냐면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가기 위한 시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인 거죠. 초간단 버전 하면 I don't have it이죠. 그러면 나는 일단 뭐가 없습니까?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는 거죠.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ime? To go 그렇죠? shopping with her 하면 되겠죠. I don't have time to go shopping with her 하면 Go shopping with her는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가던데 to를 붙여서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to go shopping with her 하기 위한 time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좀 이따 얘들 전부 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전용법이죠. to 부정사의 형용사 전용법 형용사적 용법인데 전부 다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여기에 that을 집어넣은 같은 표현 뭐로 바꿔 쓸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한 거죠? I need a friend 그죠? I need a friend. 난 친구 한 명이 필요해. 친구는 친구인데 뭐 하기 위한 to depend on. I need a friend to depend on 하면 되겠죠. 또는 뭐 I need a friend to rely on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 o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살아있네라고 얘기하겠죠. I need a friend to depend on. 왜냐, depend a friend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친구에게 의지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뭐로 끝나는 경우에 지금은 의지하다가 뭐가 되고 있다? 의지할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부분이 뭐로 끝난다? 뭐로 끝난다? 동사로 끝나는 경우죠. 동사로 끝나는 경우. 이제 4번하고 1번하고 똑같이 동사로 끝나는 경우인데 하나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고 하나는 전치사를 꼭 써야 되죠. 왜 그러냐? read a book이 되니까. 하지만 depend a friend가 아니고 뭐다? 뭐다? Depend on a friend이기 때문에 얘를 꼭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어차피 무슨 용법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arah gave Daniel a book to read는 사라는 다니엘에게 읽을 책을 한권 줬는데 누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준 거예요? 누가 읽을 책? 대니엘이 읽을 책을 준 거죠. 그러면 a book to read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 book that he can read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근데 여기 can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can 쓰면 안 되고 뭐로 써야 되겠어요? could를 써야 되겠죠. 왜? 시제 일치니까 a book that Daniel could read 이걸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다니엘이 he could read는 그가 읽을 수 있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어떤 시가 된 거죠? 어떤 책? 그가 읽을 수 있는 책.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a key to open the door는 문열 열쇠죠. 그러면 누가 문을 열수 있는 열쇠겠어? 누가 문을 열수 있는 열쇠? 네가 문열수 있는 열쇠 아니면 내가 문열수 있는 열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key to open the door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 key that you can이에요, could에요. can open the door. a key that you can open the door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은 wish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don't have time to go shopping with her는 I don't have time. time은 time인데 누가 뭐할수 있는 that I can go shopping with her가 아니고 when I go shopping with her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거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겠네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계 대명사절이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제곱이나 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제곱이 여러분도 있죠.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라고 했죠. 특히 잘 봐둬야 됩니다. 살아있네. 이런 전치사 같은 것도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걸 틀리지 않는 방법은 depend on a friend고, sit on a chair고, write with a pencil이고, write on a paper고, play with a friend니까 함께 놀 친구라는 표현은 a friend to play with, 쓸 종이도 마찬가지, paper to write on, 쓸 연필도 마찬가지, a pencil to write with. 그다음에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 a fork to eat with 해야지. a fork to eat 하면 원어민들이 보고 깜짝 놀라겠죠. 먹을 포크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언제 없단 얘기겠어요? 현재 없단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 갖고 있다. We don't have. 뭘안 갖고 있어요? Time을 안 갖고 있는 거죠? We don't hav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don't have time to go there. 또는 뭐 We have no time 해도 되겠습니다. We have No time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이 거기 갈 시간이 없다. 또는 뭐 not any를 써도 좀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We don't have any time to go there.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어요.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t any는 no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We have no time to go there. We don't have any time to go there. We don't have time to go there. 이런 표현들이 거기 갈 시간이 없다. 라는 표현들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앉을 의자를 써보라는 이유가 있겠죠. 의자 위에 앉다가 뭐예요?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sit on a chair니까 마이클이 과거에 필요했었던 모양이죠. 마이클 needed. 혼자 앉을 거니까 의자는 하나면 되겠죠. a chair to sit on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마이클 needed a chair to sit on. 앉을 의자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살아있네 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포커스 파일 워크북 풀어보도록 합니다.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긴 설명할 차례군요. 자, 지금부터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를 쭉 설명할 건데요. 미리 쭉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투두가 투부정사를 투두라고 하죠. 저는 투두가 부사처럼 쓰이려면
그럼 부사자 용법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to do의 덩어리를 보고 to 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어떤 덩어리겠죠. 뭐 to go there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이런 거뭐 to 부정사 구라는데 얘가 부사자 용법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 이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경우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냐? 뭐뭐하기 위하여. 뭐 똑같은 해석으로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생전에 뭐뭐 뭐 새벽 6시에 안 일어나던 친구인데 갑자기 6시에 일어나고 막 뭐를 막 하고 있어. 그럼 너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물어볼 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나는 뭐, to go there 하기 위해 거기 뭐 친구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했지. 아침 일찍 뭐 어디 뭐 같이 차 타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 뭐, to go there 하려고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느냐?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뭐뭐 해서. 그래서 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당신을 만나서 to meet you 이런 경우 있죠. I'm happy to meet you.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are you happy라고 하겠죠. 왜 기뻐하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 해석하기 좀 어렵겠다. 자, 그 이외에 또 부사자 용법이 되는 경우 뭐가 있느냐? 믿기 힘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믿기 힘든. 예를 들어서 뭐그 소식은 그 뉴스는 믿기 힘들어. 이런 표현이 있다 싶다. 그럼 그 소식은 힘들다 하고 싶다. 그 소식은 힘듭니다. 더 뉴스 이즈 하드. 뭐 하기에는 to believ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news is hard to believe. 그 소식은 어떻다? 믿기에 어렵다. 라는 표현이고. 자, 그래서 믿기 힘든 이와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 여기 to believe 부분을 보고 무슨 제곱법이라고 한다? 부사제곱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부사제곱법이라고 하냐? 이 경우를 보고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뭐기 때문에 어찌 어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찌 힘든? 믿기 힘든. Hard.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쵸? 그럼 어떤 시를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쵸? 얘는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어? 어찌 시가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무슨 용법이다? 이 to 부정사가 부사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도 부사제곱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이거 한번 이거 해보자. 난 거기 갈 준비가 되었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영어로 표현한다 치자. 난 준비됐습니다. I'm ready. 거기에 가기 위해서. Go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I'm ready to go there.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요? 나는 거기에 갈 준비가 됐어. 어떤 준비 됐어?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가 된 거죠. 그쵸? 그럼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어떤 준비? 어떤 준비?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제곱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이 문장을 왜 불러와서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느냐? 자, I'm ready to go there의 to go there를 여러분들한테 to 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서 90%의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to 부정사의 용법을 뭐에만 의존해서 이해한다? 뭐에만 의존해서?
해석에만 의존을 해서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찾는 친구들은 얘를 100% 다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갈 준비가 되었어 해서 거기에 이 to go 되어의 해석이 여기잖아. 그래서 그럼 마치 어떤 준비?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to 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라는 것을 따질 때 해석에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야. 자, ready의 뜻이 뭐죠? ready의 뜻이 준비된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얘 무슨 시예요? 얘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렇죠? 어찌 준비된?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된.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고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Hard to believe하고 똑같은 거예요. Hard to believe. 어찌 힘든? 믿기 힘든. 어찌 준비된?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된. 됐습니까? 네, 투부정사가 어떤 경우에 부사처럼 사용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만들 경우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을 때. 또 다른 예는 방금 보여줬듯이 I am ready to go there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형용사적 용법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준비된, 어찌 준비된, 거기에 가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라는 얘도 어찌 어떤입니다. 어찌 어떤. 얘도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부사적 용법.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부사적 용법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다른 용법은 절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적인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용법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사적 용법이 된 경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적 용법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 이런 표현이 있죠. He grew up to be a vet 하고 있습니다. He grew up to be a vet. 여기에 to be a vet 부분이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덩어리고요. 이게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를 따지는데요. 일단 he grew up to be a vet은 무슨 뜻이었더라? 네, 보세요. 예예. 예. 아,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아 참, 약 먹어야 되는 게 있었죠? 아, 내일 식전에 먹고 그 뒤로 남은 것은 하고 나서 먹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vet은 수의사죠. 그래서 he grew up to be a vet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이 문장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냐. 원래 이 문장은 이 문장이 아니고 뭐였냐면 he grew up and he was a 또는 he 뭐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면 became a vet 이 문장이라 했어요. he grew up and he became a vet. 그는 뭐 했다?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뭐가 되었다? 수의사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는데 결국 이 문장은 어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는 뭐 수의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그가 뭐다라는 내용, 그가 수의사이다 라는 이 내용만 전달하면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지킬 필요 없이 문법적 규칙을 뭐하고 무시하고 뭐만 의미만 남아있는 문법적 규칙을 무시하고 의미만 남아있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문법적 규칙을 뭔가 결국 문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폰 저 위에 올려놔야지. 됐습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만 남겨놓고 문법적 규칙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얘를 없애버리면 더 이상 뭘쓸 수가 없느냐? 자, and가 들어감으로써 주어 동사를 두번쓸수 있었죠? 그쵸? 그쵸? 근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뭘쓸 수가 없어?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주어는 뭐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 원래도 가능했었고요. 근데 얘를 없애자니 뭐가 사라져버리냐? 의미까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뭐가 아니면서 문법적으로 뭐가 아니라 됩니까? 문법적으로 동사는 아니면서 문법적 동사는 아니면서 뭐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의미적인 동사적인 의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졸리면 그 배에다 이렇게 하고 배 따뜻하게 잠도 잘 오고요. 가방 옆에 치워놓고 일어서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라져버리고 얘는 의미만 갖고 있는 동사가 아닌 형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원래는 뭐였지만 원래는 be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라야 돼 하기 위해서 to를 붙이고 to be a vet 이렇게 만든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얘는 왜 명사적 용법이 아니냐? 명사적 용법이라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어야 하는데 he grew up it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뭐일 수는 없다. 명사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명사적이 아니라면 무슨 용법일 수 있지만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지만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가 꾸며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용사가 꾸며줄 명사가 필요하지만 없죠, 명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안 된다? 형용사적 용법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은 어디다 갖다 놨는데? 부사적 용법에다 갖다 놨는데 부사는 아닙니다. 왜 부사가 아니냐? 왜 부사가 아니냐?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아니죠? 이게 언제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어떻게도 아니고 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도 사실 아니야. 근데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적 용법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부사적 용법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해석되는 경우에 선생님이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뭐를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법이라고 했죠.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 왜 to meet you 해서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적 감정의 원인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목적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의도라고 하기로 했죠. 의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배우겠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의도를 나타낸 경우와 두 번째 감정의 원인.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해석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만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같은 뜻이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뭐 해서 어떤 감정 상태, 슬픈 상태가 되었다, 기쁜 상태가 되었다라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공통점은 둘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다, 전부 다. 얘들은 why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부사정법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무슨 시로서 어찌시도 되어서 어찌시가 할수 있는 역할,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그렇습니까? 할수 있고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뭐를 나타낼 때 의도를 나타낼 때는 주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인데 이때 to 부정사 앞에 뭘쓸수 있다? in order만 지금 있죠. in order만 있으면 안 되죠. in order를 쓰거나 또는 in order 대신에 뭐? 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in order to do, so as to do,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뜻이죠. 있네요. 미안합니다. In order to do, 뭐 쓰면 뭐 익혀지고 좋죠. Jennifer went out to walk her dog. 뭔 소리예요? 제니퍼가 뭐 왔답니까? 외출했대네요. 그렇죠? 외출한 의도가 뭐 하기 위하여? 그녀에게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Jennifer went out in order to walk her dog. So as to walk her dog. 산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다른 경우 말고 뭐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 또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 해석인 경우에만
in or나 또는 so as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있으면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in order 뒤에 to도가 나오면 아 저거는 뭐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도 아니고 아니 뭐뭐 하기 위한도 아니고 뭐뭐 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구나. 이 뜻으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게 아 이제 뭐야 그 읽거나 또는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있는 게 좋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손을 더 오래 써야 되니까 글씨를 오래 써야 되니까 그건 귀찮은 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원인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들? 어떤 시들? sad, 어떤 슬픈, happy, 어떤 행복한, surprised, 어떤 놀란 이란 등과 함께 쓰여서 뭐뭐해서 슬프다, 뭐뭐해서 행복하다, 뭐뭐해서 놀랐다 라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다. I was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했대죠. To get your email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너의 이메일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y were you very happy? 하면 되겠죠. 왜 그렇게 행복했었니? To get your email this morning. 그래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찌 행복한이라고 볼수 있죠. 어찌 행복한 너의 이메일을 오늘 앞에 받아서 행복한 얘도 뭐라고 볼수 있다. 마찬가지 어찌 어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To get your email this morning 해서 happy한 이라고 얘도 어찌 어떤으로 볼 수가 있다. 문제 풀때 해야 될 거. This again. Anna studied hard. Good score. People sometimes take a taxi. 어쩌고저쩌고. Chris was pleased. The other star there. pleased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중에서 in or 또는 so as를 쓸수 있는 경우를 표시해 오세요. in or나 so as를 쓸수 있는 경우 표시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왜 점심 먹기 위해 어디로 식당으로 뭐 했다 갔다. 우리는 왜그 소식을 들어서 뭐 했다 놀랐다. 나의 가족은 왜 첫째 차를 놓쳐서 뭐 했다 당황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1, 2, 3은 전부 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다 보이죠. 왜 갔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해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in order to do를 쓸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he is going to Mexico to study Spanish. I went to grocery store to buy some fruit. Grocery store가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시제는 과거겠죠, 뭐. 나는 공원에서 포를 봐서 반가웠다. 시제는 또 과거죠, 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의 두 번째, 아니 정확하게는 세 번째, 네 번째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형용사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형용사 수식하는 경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형용사 수식하는 경우를 다른 설명으로 하면 뭐 만들 때, 뭐 덩어리 만들 때, 이걸 보고 형용사 수식하는 걸 보고 어찌 어떤을 만들 때라고 했습니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를 보고 형용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힘든 어찌 힘든 믿기 힘든 그러니까 어찌 준비된 거기 가기 위해 준비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어찌 어떤 또는 형용사 수식이기 때문에 부사대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다른데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사대용법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먼저 이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hard to believe의 형태죠. hard to believe, hard to believe, hard. 어떤 어려운 to believe, 뭐 하기에, 믿기에, ready to g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찌 준비된, 갈 준비된. to 부정사가 앞에 오는 형용사를 수식하면, 다시 말하면, 뭐를 만들면서, 어찌, 어떤을 만들면, 이 말입니다. 어찌, 어떤을 만들면, 이 어찌 시를 보고, 뭐뭐 하기에 어떤, 믿기에 힘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하고 있습니다. 자, well이 여기서 뭔 뜻일까요? 추측.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웰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웰의 뜻은, 뭔 뜻일 것 같아?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뭐, 아무거나 추측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무슨 뜻일 것 같아?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그러면 무슨 시일 것 같아? 그렇죠. 이름시겠죠. 이름시. 이게 무슨 뜻이? 이 where이 명사로서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추측. 아무 뜻이 상관없어.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뭔 뜻일 것 같아? 뭔지 몰라도 in this well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존재한 장소겠어? Where이 존재한 장소겠어? Water가 존재한 장소겠죠. 그렇잖아요. 이 well 속에 있는 water가 어떻다? Is safe하다. 뭐 하기에? To drink 하기에. 마시기에.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well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꼭 알아주세요. 이런 뜻도 있으니까. 우물.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은 어찌 어떻다고?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마시기에 안전하다 이 말이죠. 마셔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찌 안전한? 마시기에 안전한. 그래서 지금 뭐를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경우를 보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Safe to drink, 마시기에 안전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어떻다?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에 쉽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하기에 쉬운, easy to use.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똑같은 표현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도 똑같이 됩니다. 뭔 소리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The water in the well is safe. 뭐 하기에? To drink.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똑같은 표현 우리말로 어떻게 해도 될까? 물을 뭐 하는 것은?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다를 마시는 것만 되네. 그렇죠? 그럼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다는 뭐야? Drink the water in the well. 그렇죠? 그럼 얘를 마시는 것만 되면 되니까 뭐예요? To drink the water in the well is safe.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렇죠?
It is safe to drink the water in the well. 해도 의미는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용법만, 근데 뭐, 여기에 있는, 뭐야? 여기에 있는 이 투부 정사하고 여기에 있는 이 투부 정사는 용법은 물론 다릅니다. 얘는 형용사, 아니, 부사 용법으로서 어찌 어떤 마시기 안전한. 얘는 부사 용법이고요. 이번에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 용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좀 이따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할 거기 때문에 걔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은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왜 뭐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것도 뭔 소리냐? 자, You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You must be foolish. 뭔 소리예요? 자, must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죠. You must be foolish. 뭔 뜻이에요? 그렇죠. Must be foolish.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죠.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어. You must be foolish. 너는 foolish한 게 틀림없어. 그럼 뒷부분에 to believe such a thing 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뭐뭐 하다니? 그러한 것이죠. 이거 그러한 such a thing을 뭐 하다니? 믿다니, 너 그런 말을 믿다니, such a thing을 believe 하다니, foolish한 게 틀림없어.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죠, 상대방이. 됐습니까? such a thing이 뭔 뜻이라고? 그런 것. 됐습니까? 그런 것을 믿다니, you must be foolish. foolish가 틀림없어. 자, 이거는 뭐, 판단의 근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뭐, 판단의 근거, 상대방이 멍청하다고 판단 내린 거 맞죠? 근데 이거 쓸데없이 판단의 근거라고 뭐,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must I be foolish? 내가 왜 내가 멍청한데? 라고 묻겠죠. 그렇죠? 뭐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됩니다. You are foolish.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죠. You are foolish. 너 멍청해.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말을 믿다니. You ar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믿다니 멍청해. 그랬어. 이 말을 잘 못 들었으면 마찬가지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am I foolish죠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 판단의 근거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어렵게 하는데 마찬가지 무슨 용법이다? Why에 대한 대답인 무슨 용법이다. 뭐뭐 하다니 foolish하다. 그런 말을 믿다니 foolish하다. 이런 표현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어찌 어떤을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갖다는 뭐뭐 해서 지금은 뭐 어떻다 어떻게 되다라는 뜻으로 문장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뭐 자연 뭐 해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뭐 해서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되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해석 시 조심해야 되는 거.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only to do 쉼표가 아무 의미 없이 해놓은 거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오고 쉼표 한 다음에 only to do 하면 오직 to do의 행동하기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오직 to do 밖에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only to do는. 그래서 I tried again and again only to fail.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다시 또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only to fail. 오직 어떤 행동만 했다? fail의 뜻이 뭐 하답니까? 그렇죠. 오직 실패만 거듭했다 이 말이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only to fail. 오직 뭐만 한다? fail만 한다. 됐습니까? 다른 건 못하고. 자, 이거와 비교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되는 거. 비교되는 표현은 뭐가 있다? never to d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ever to do. never to do는 to do를 절대 하지 못한답니다. to do를 절대 하지 못한다. only to do는 뭐였어? 다른 건 다 못하고 to do만 한다였죠. never to do는 뭐였어? to do를 절대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은 어떤 게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He went home.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He went home never to see her again. 이건 뭔 소리일까요? 그가 집에 갔는데 그가 집에 갔는데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do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never to do는 to do를 못한다고요. only to do는 to do만 한다. only to do하고 never to do가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그렇습니까? I tried again and again only to fail.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오직 실패만 거듭할 뿐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he went home never to see her again은 그가 집으로 데려갔는데 절대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도 only to do도 결론적으로 결국은 실패만 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못 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무슨 용법이다?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English is not easy. 어쩌고저쩌고 He grew up.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The box is not heavy. 어쩌고저쩌고 They woke up. 음. On fire가 뭔 뜻이겠어? On fire. 불이 붙은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불 붙은, 불이 난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 2, 3, 4, 5의 부사적 용법 각각 각각 부사적 용법인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라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갖다 놨다 그랬고요. 여기는 왜 부사적 용법인지 어찌 어떤 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밑에 거는 각각 왜 부사적 용법인지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스케이스 찹스틱스 My grandma lived to be 80 years old. He must be smart to answer the question. Fred bought a new bike only to lose it again. 그 유명한 시인은 87세까지 살았다. 자, 이 표현은 영어스럽게 하면 살았다.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87세가 됐다. 결과적으로 살았다가 아니고요. 살았다. 결과적으로 87세가 됐다. 이 표현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포의 뜻이 뭐였어요, 포의? 시. 네? 시인이죠. 포의 시인이고요. 포의 만든 작품을 보고 뭐라 그래요? 포엄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럼 포엄의 뜻은? 시. 됐습니까? 선글라스는 여름에 쓰기에 적절하다. 오케이, proper가 있는데 proper의 뜻이 뭐겠어요? 적절한 동사입니까? 됐습니까? proper의 뜻은 적합한, 적절한,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11 마찬가지 기말복고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던 투투 용법과 인업 투두 용법입니다. 자, 투투 용법, 투투 용법, 그러니까 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투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행복은 I'm happy to라는 뜻으로 뭐 친구가 I'm happy 이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I'm happy to 이랬어. 그래서 그때는 또한 뭐 역시 이런 뜻이죠. 근데 투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너무란 뜻이 있죠. 너무. 됐습니까?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라고 말하는 표정은
이런 표정일까요? 아니면 이런 표정일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라고 말하는 애는 1번 표정이야, 2번 표정이야. 당연히 2번 표현이죠. 그쵸? 오늘 날씨 너무 더워. 뭐 겨울이야, 뭐 영하 30도야. 그럼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어떤 표정 지으면서? 이런 표정 지으면서 뭐라 그러겠어? 너무 추워! 막 이러겠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정은 포지티브한 표정이야, 네거티브한 표정이야? 그렇죠. 네거티브한 표정이죠. 네거티브 어떤 부정적인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라는 의미 자체가 너무란 뜻으로서 어떻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to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enough에 대해서는 뭐 무슨 얘기할지 약간 좀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얘가 뭐도 되고, 도 되고, 된다. 그런 애들은 사실 많습니다. 빠른, fast. 빠르게, fast.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 부사 다 해요. 근데 얘의 특별한 점은, enough의 특별한 점은 어떤 시일 때는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enough money, enough time. 하지만 어지실 때는 충분히 빠르게 하고 싶으면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이때는 뒤로 위치가 특이해진다. 그러면 그 얘기 해놓고 일단 투투 용법을 먼저 설명하네요. 투 어떤 또는 투 어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 어떠도 되고 투 어찌도 된다는 얘기예요. 투 called. 그다음에 to do 그 뒤에 뭐가 온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형태가 오는데 그래서 to do를 한다 못한다?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뭐뭐해서 to do를 할 수가 없다란 뜻으로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범위 나온 내용이라 했습니다. 뭐로 바꿀 수 있다? so blah blah that 절이었습니다. so that 절로 바꿀 수 있다. 자 so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무슨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래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매우란 뜻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왜? 뒤에 뭐가 보이니까 어떤이 보이니까 매우 어떤 매우 어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래서 어찌가 아니란 말이죠. 매우 어떤이란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대시 무슨 뜻이라 했어요. so that 구문의 대시 무슨 뜻이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의 so는 매우 어떤 that 그래서 어쩌고저쩌고다 대시 무슨 뜻도 있다 그래서란 뜻도 있고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so that 구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so that 구문은 여기 so that that이 왔으니까 that은 뭐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까 that은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시 주어 동사를 씁니다. 근데 can이래요, can't래요. 못하니까 can이겠어, can't겠어. 또는 시제에 따라서 과거에 못했으면 couldn't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we are too busy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 하고 있네요. We are too busy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 conversation이 뭐예요? 그 celebration이고요. 대화도 대화. 그럼 time for conversation 한 뭐예요? time for conversation. 뭐예요? 대화를 위한 시간이죠. 대화의 시간. time for conversation. 대화를 위한 시간. So we are too busy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 We are too busy. 우리가 어떻답니까? 에이, 우리가 어떻답니까? 너무 바쁘대죠. 그쵸? 기분이 좋은 사람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않겠죠 너무 바쁘니까 그냥 바쁜 것도 아니고 너무 바쁘다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 뭐 하기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기에는 그래서 대화의 시간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we are so busy 우리가 어떻대요 매우 바쁘대죠 that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we can't have 자 여기에 we가 없다가 나타나죠 그렇죠 여기에 we가 없는 이유는 얘는 투부정사 구니까 절이 아니죠
그쵸? 절이 아니니까 여기 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대시 왔으니까 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절이 올 때는 반드시 뭐 써야 돼? 주어도 쓰고, 주어 뒤에 받쳐줄 동사도 써야 되는 거죠. 이 위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뭘로 바뀔 예정이 구가 아니고 뭘로 바뀌니까? 구가 아니고 절이 돼야 되니까 얘는 적절한 주어를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쁜 거죠. 바쁜 거 누구? 우리. 대화의 시간 못 가지는 거 누구? 우리. 그러니까 여기 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바쁘대요? 그러니까 couldn't have time for conversation이야?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이야?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됐습니까? 그래서 한다 못한다? 대화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고 또 뭐도 될까요? 같은 문장. 어? 또 뭐도 되죠? 우리가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가 매우 바빠요. We are really busy, so busy. 그래서 so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이것도 봤죠? 그렇죠? 이번에 so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라는 뜻도 있죠. We are really busy. We are so busy. We are very. so는 안 쓰고요. so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so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 so를 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o를 쓰지 않습니다. We are really busy. We are very busy. So, 그래서,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얘가 되면 또 뭐도 될까요? 얘가 되면 또 뭐도 되겠어요? 'Because we are really busy. 쉼표 해야 되겠죠?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이것도 되겠죠? 그쵸? Because we are very busy. Because we are really busy. 우리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그다음 because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죠? So. 뭐래요? 아, so 여기다 쓰면 됩니까? As we are very busy,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또 as 말고 또 뭐도 된다 했어요. Since we are very busy,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 이외에도 뭐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 했죠. 이게 전부 다 because, as, since 전부 다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입니다. Because we are very busy, as we are very busy, since we are very busy,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그리고 뭐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냐? Because we are very busy, so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해석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모르는 학생들 많다 그랬어. Because랑 so 둘 중에 골라서 하나만 써야 된다 했습니다. Because도 쓰고 so도 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것도 많지만 더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투투용법. 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 투투용법이 시험법이라고 했는데, 인업투두도 마찬가지, 인업투두도 시험법이라고 했는데, 투투용법이나 인업투두용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드디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어떤 문장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이 될수 있는 문장이 아닌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so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that 앞쪽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that 뒷부분이 뭐다? 결과. 그래서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이어줄 때 쓴다? 원인과 결과. that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So that 구문도 여러분들 꼭 같이 배우고요. 같이 시험 문제 나오고요. 학생들이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표현과 문법적인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분석 어쩌저쩌고 뭐 이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so that can't가 아니고 so that can입니다. 됐습니까? 충분히 뭐뭐하다. 그래서 충분히 빠르대요. 됐습니까? 뭐 나는 충분히 빠르다. 그쵸? 그러면 that 이뭐 그러면 to do의 행동을 할수 있겠어? 못하겠어? 그쵸? 내가 충분히 빨라. 그쵸? To catch the bus. 버스를 뭐 떠나가고 있는 버스를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대. 그럼 버스 잡는단 말이야, 못 잡는단 말이야. 잡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에는 아까는 투투 형법은 투두의 동작을 해 못해. 대화 시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죠. 하지만 enough to do는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 한다. 한단 말이죠. He is strong enough. 그럼 어떻다? 충분히 강화되죠.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충분히 강하다죠. To lift the box. 뭐할 만큼. 그 상자를 들어 올릴 만큼. 그러면 to lift the box 한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인 거죠. 충분히 강하면 못 들죠. 그쵸? 충분히 힘쓰면 못 드는 거죠. 그쵸? To lift the box 한다 못 한다? 한단 얘기죠. 있습니까? Enough to do와 to to 용법이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그래서 he is so strong. 그가 어떻대요? 매우 강하대죠. That이 뭔 뜻이라고? 그래서 he can lift the box. 그는 그 상자를 뭐할 수가 있다? 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두 문장, so that 하여튼 뭐 얘랑 얘랑 비교하는 것도 똑같은 거 설명할 거고요. 얘랑 비교하는 것도 똑같은 거 설명할 건데요. 자, 얘는 대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시 접속사 역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at 앞부분이 완전한 that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죠. 아, he is so strong. 불완전합니까? 독립만세 못합니까? He can lift the box. 독립만세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와야 된다? 이상한 문장 썼는데요. 완전한 문장과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이 so that, that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옵니다. 얘도 완전한 뭐가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얘는 to do 부분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We are too busy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 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이거 몇 문장이에요, 이거? 한 문장이죠. 그쵸?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죠. and나 but이나 or, so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when이라든지 누가 뭐할때 when이라든지 why라든지 after나 before나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 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접속사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문장이다? 얘는 한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투투 용법도 한 문장이고 enough to do 용법도 한 문장이야. 하지만 so that 구문은 완전한 두 문장이 that을 기준으로 앞에 원인 매우 뭐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합니다라는 또 다른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설명을 왜 하느냐? 뭐, 이, 뭐, 오케이. 그래서 그 강이 매우 깊으면 우리는 수영을 할까, 못할까? 그 강이 매우 깊대. 수영을 못하겠지. 됐습니까? 잠깐만요. 왜 갑자기 다쳤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매우 깊은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할 수 없는 게
결과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강은 매우 깊습니다. The river is so deep. 그렇죠. 매우 깊대잖아. 그래서 that 누구는 we can't swim. 인더 리버 하든지 뭐 대열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The river is so deep that we can't swim in the river. 뭐 인더 리버, 인더 리버 뭐 이래도 되겠죠. 얘네 더 리버 반복된 귀찮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수영을 해 못해? 그러면 충분히 깊은 거야? 너무 깊은 거야? 충분히 너무 깊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지금 이 질문을 왜 해? 투투 용법을 쓸 거냐? 인업투두 용법을 쓸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지금, 서술형 문제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같은 표현으로서 바꿔 쓰라. 뭐, 여기에는 뭐 이런 거써 있겠죠. 투, 이런 거써 있겠죠. 투가 들어가는 방법을 써서 같은 문장으로 여기다가 서술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깊은 거야? 너무 깊은 거야? 응? 너무 깊은 거야. 충분히 깊은 거야. 너무 깊은 거죠. 긍정적 깊은 게이 딥이라는 이것이 강이 딥한 것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럼 인업투도 쓸까? 투투 용법 쓸까? 너무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더 River is So. too deep. 뭐 하기에는, 자, 이제는 얘는 대시니까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죠. 그렇죠? 근데 to도가 올 거니까 주어 없애야죠. 그래서 to can't, 아, to 뒤에 can't 이런 게올수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Too deep 하면 to do의 행동을 해 못해. 그럼 여기 어차피 not을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To swim in it.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은 뭔가가 하나 틀렸습니다. The river is so deep that we can't swim in it.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it. 뭐가 틀렸을까? 자, 아까 전에 얘 대답해 뭐가 온다 했고, 대답해 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고, 대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그쵸? 자, 근데 이거 몇 문장이라고 했어?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it. 몇 문장이에요, 이거?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틀렸을까?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던 is는 왜 쓰면 안 돼요? 그게 답니까? 한 문장인데 뭐? 그래서 뭐? 이 is는 왜 쓰면 안 돼? 한 문장인데 뭐? 이 is 뭐 대신 왔어요? 더 리버 대신 왔죠? 더 리버 여기 있어 없어? 있는데 왜또 쓰냐 말이죠. 알겠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살아있네라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요, 이 방향도. 그때는 거꾸로 이렇게 쓰면 틀린단 말이에요. The river is so deep that we can't swim in 하면 이번에 틀립니다. 무슨가? 뭐라고 해야 돼? In the river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완전한 문장. 얘가 뭐로서 완성이 돼야 돼?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완성돼야 돼? Where에 대한 대답이 완성돼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얘가 where가 되면 안 돼. 왜? 여기에 it을 딱 쓰고 봤더니 it은 여기 있던 놈이네. 있던 놈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알겠어? 네. 자, 그래서 뭐 so that 구문은 완전한 문장 두 개가 그래서로 연결된다 했어요. 그럼 또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영어스럽게 쓸게요. 나의 남동생은 학교에 갈 만큼 나이가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남동생은 이거하고도 같죠? 또 뭐하고 같냐? 이거하고도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더 익숙한 문장부터 해볼까요, 이거? 나의 남동생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학교 갈수 있어요. 나의 남동생은 나이가 들었다. My brother is old. 를 여기다가 because를 써줘야 되겠죠. Because my brother is old. 그다음 뭐? He can go to school 하고 왔죠. Because my brother is old, he can go to school은 뭐하고도 같습니까? My My brother. brother is old. Sold 팔렸어. Old. 그래서 so So he he can can go go to to school. school. 이거하고도 같죠? 그쵸? 그러면 이 표현을 방금 배웠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일단 나이가 너무 든 거야? 충분히 든 거야? 충분히 든 거죠. 그래서 to go to school 해 못해? 할수 하는 거죠. 그러면 to 용법이야? enough to 용법이야? 그쵸? 그러면 나의 남동생이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to do의 행동할 만큼 이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my Brother is old enough. 뭐할 만큼 to go to school. 이런 것들 서술형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뭐로 바꿀 수 있다. 나의 남동생이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이거랑 또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My brother is very old. So old. 그래서 that Go he can go to school.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문장이 지금 몇 개가 보입니까? 네 개가 보이죠. 그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첫 번째 버전 뭐?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죠. Because my brother is old, so he can go to school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석이 되게 잘 되죠, 이거. 나의 남동생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없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배우고 나면. 어차피 2학기 시험 범위라고 했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 어디 갔어? 지웠나? 왜 지웠지? 안 지웠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I am more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하고 있고요. Julia is to be a fashion model. 그다음에 Do you know him well to ask for help? Ask for help가 뭐예요? Ask for help.
ask for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ask for는 ask하고 분명 뜻이 다르겠죠. ask for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the young girl is shy to say anything. shy 뜻이 뭡니까? 오케이, 동사입니까? 반대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혜린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린 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어? 그럼 투두의 행동을 해 못해? 결혼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투두의 행동을 해 못해? 일밧줄은 여기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어. 그러면 긴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투두의 행동 해 못해? 나의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 빠르게 걸으실 수가 없어. 나이가 많이 드신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투두의 행동 해 못해? 자, 1, 2, 3은 동. 다른 형태 같은 표현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의 1, 2, 3, 1, 2, 3, 4는 to do를 하는지 못하는지 조사해 오시고요. 전부 다 to do가 다 들어있죠. to do가 다 들어있는데 to do를 하는지 못하는지. 오케이, here to upset to think clearly. upset 뭔 뜻이에요? 화난. clearly, think clearly 뭐예요? 그렇죠. 제대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다.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겠죠. I want to seek to get out of bed. Eric is strong enough to carry these bags at a time. at a time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들 추측하는 그 뜻이 맞는지 조사해보세요. at a time은 수거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어.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시제는? 현재죠. 저 없었다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는 시제가 뭐겠어요? 과거죠. 됐습니까? 친절하다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까 전에 했던 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딴 거 왜 배웠냐? 야, 너 시간이 되니까 버벅버벅거리네. 오케이,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the river. 오케이, 이 글에서는 그걸 쓸 거야. 최근에 배운 그 글에서 쓸 거야. 최근에 배운 그 글에서. 그러면 the river is 무슨 deep이었어? the river is so deep. 그래서 that we can't swim there. 됐습니까? 디테일로 하면 여러분들 좀 안 보이니까 인더 리버로 할게요. 여기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니까. 인더 리버와 인 잇 와야 된다 했고, 지금 같은 표현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깊은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 그러면 뭔 딥이야? 딥 이너프야? 투 딥이야? 투 딥. 뭐 하기에는
오케이. 그래서 도리보 앞에 있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swim in the river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에다가 윗문장하고 아래 문장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가 수영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수영 못한다는 거고, 밑에 문장은 모든 사람이 다 수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다가 얘를 넣고 싶다. 우리가 수영하기에는 너무 깊다라는 거 얘를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to swim in 앞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 for us를 씁니다. The river is too deep for us to swim in. 그래서 그 강이 어떻답니까? 너무 깊대죠. 누구로서는 우리로서는 뭐 하기에? 수영하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게 바로 뭐? 예. 자, to swim. 누가 수영한다? 누가 수영한다? 수영한다는 얘기죠. 수영한다. 근데 누가 수영한다? 밝히고 싶다? 우리가 수영하기에는 이란, 여기에서는 that 뒷부분이 완벽한 문장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랑 뭐를 떳떳하게 쓸수 있어? 주어와 동사를 떳떳하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얘는 뭐밖에 안 돼?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거죠. 뭐만 갖고 있는 거야? 동사에 뭐만 갖고 있는 거야?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지. 더 이상 동사의 형태가 아닌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법상 주어를 못 쓰는 거죠. 문법상 주어를 못 쓰고 뭘 쓰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그 형태가 뭐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하느냐?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누구로서 뭐 하기에, 우리로서 수영하기에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to do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꼭 밝혀줘야 할 이유가 있을 때, to do의 행동을 누가 할 것인지 꼭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쓸데없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 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이 행동을 누가 하는 건데?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일 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 운전하는 게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게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너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쉽게 나는 술에 안 취해서 상관없는데 술 마신 네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없을 때 위험합니다. 가짜 주어 쓰겠죠? 위험합니다. It is dangerous. 뭐 하는 거? To drive the car. 그차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 근데 여기다가 이 to drive the car를 누가 하는지 꼭 밝히고 싶다. 술 마신 너. 그래서 뭘 쓴다? 여기다가 for you를 쓰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의미상의 주어는 뭐 앞에 쓴다? to do의 동작 앞에 씁니다. 됐습니까? to do의 동작 앞에 써서 그래서 이 to do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경우란 얘기예요. 어떤 때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쓰고요. 자, 그럼 설명. to 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작 상태의 주체라고 했는데 이 동작을 어려운 말 했고요.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밝혀주는 부분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뭐 쓴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거나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for 플러스 목적격 for를 쓰는 게 맞냐? of를 쓰는 게 맞냐라는 걸 구분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to 부정상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번 쓸데없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this book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없다 칩시다. for you가 없다 치자. 그럼 it is difficult 어떻다? 어떻다? 어렵대죠? 무엇이 어렵답니까? 이 책 읽는 것은, 이 책 읽는 건 어려워? 이랬어.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가 읽는 건 어렵다. 나는 쉬운데 너는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뭘 쓴다? for you를 쓴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네가 이 책 읽는 것은, 해석은 for you가 너로서는, 너로서 어렵습니다.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 하는 것이? 이 책에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설명은 뭐 kind, nice, wise, careful, foolish 등과 같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It wa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어땠답니까? 착했대죠. 누가 뭐 하는 것? 착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 네가 그 남자아이를 도와준 것은 착했습니다. 라는 문장은 똑같은 말이 가능하죠, 얘는. 얘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예요? 너는 어땠다? You are nice. 왜? To help the boy 해서 랑 똑같죠? 하지만 이 문장은 You are difficult. 넌 어떻다? 말이 됩니까? 네가 어려운 거야. 이 책 읽는 것이 어려운 거야. 얘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쓴다라는 거? 자, 이 문장은 책 읽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해, 어떤 행동하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뭐라고 하고 있어? 네가 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착했다. You are nice. 뭐 해서? 왜? To help the boy 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쓴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냐, 속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이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할 필요 없을 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굳이 맞죠? 이건가? 아, 이거네. 어디시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그때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It is impossible to walk on the river. 그래서 어떻다? It is impossible. 어떻다? 불가능하다. To walk on the river. 뭐 하는 것은? 강 위를 걷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강 위를 걸어 다니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for us나 for people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어떨 때 쓴다? 투두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쓴다? 어디 어느 위치에다가 투두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어떨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자, 그럼 조금 더 설명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말자. 이 설명 말고. 그럼 사람의, 지금,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kind, nice, wise, careful, foolish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참 수줍음이 많네요. 이렇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다니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이럴 수도 있겠죠. 모두 있어요. 모두 있어요. shy 이런 것도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아우 참 조심스러우시네요. 조심스러우시네요. 응? 아이고 이런 단어도 모르군요. careful. 그렇죠? 아우 참 부주의하시네요. careless. He is careful. She is careful.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죠. 오케이, wise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C로 시작하는 거. wise하고 비슷한 C로 시작하는 형용사. Right. clever, he is clever. he 그는 어떻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clever 같은 것도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 형용사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자, 1, 2, 3, 4 풀고 나서요. 오브를 쓴 경우, 오브를 쓴 경우, 여기에 for를 쓰는 경우도 있고 오브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오브를 쓴 경우에는 사람을 주어로 같은 의미 다른 문장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오브를 쓴 경우에는 사람을 주어로 같은 의미 다른 문장이 된다 말고.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야? It was nice of you to help the boy는 You were nice to help the boy 하고 같다라고 했죠. 이 문장하고 You were nice to help the boy나 It was nice of you to help the boy나 같은 뜻이라 했죠. 그럼 이 중에 뭔가를 of를 써야 될게 있을 거예요. 1, 2, 3, 4 중에서. 그럼 그 경우에는 사람을 주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루머가 뭔지는 알죠? 루머가 뭐예요? 소문이죠. 그 다음에 배열하라. 1, 2, 3, 4 중에서 마찬가지 of를 쓴 경우 같은 의미 다른 문장 그다음에 내게 나로서는 이 말입니다. 나로서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가 그 돈을 하는 걸 보니 현명했었다. 네가 내 강아지를 돌봐주다니 친절하구나. 우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 of 플러스 of를 쓰는 경우 돌봐주다인데 여기에 care of가 있으면 돌봐주다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explanation, explanation과 explanation 뜻 모름 찾아보시고 explain 또뭔 뜻인지. 다음에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가 나에게 네 펜을 빌려준다니 친절하구나. 그래서 투 부정사 파트의 설명 파트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북 풀려 있어야 될게 아까도 얘기해줬죠. 워크북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뭐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여기를 보고 워크북이라고 하고요. 678이었나요? 67이었나요? 이제 오늘로서는 어디까지 풀려야 되냐면 6, 7, 8까지 풀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음흠.